불맛 제대로 익힌 매콤한 양념과 겉은 꼬들하고 속은 촉촉한 3D 식감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한 밥도둑계의 신흥 강자. 이건 뭔가요? 오늘의 메뉴 코다리 조림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주방님 잠깐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 하시는 거예요? 셰프의 레이더망에 보착된 것은 다름 아닌 코다리.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가 왜 이거를. 그러고 보니 잘 조려지던 코다리를 가차없이 버린다? 아니 멀쩡해 보이는 걸 왜 버리시죠? 사장님! 아니 지금 저 조리시다가 여기 하나를 좀 빼놓으시길래. 코다리를 사용하다 보면 네. 100마리 중에 뭐 한두 마리 정도 네. 이렇게 좀 구부러지면서 젓가락도 안 들어가게 딱딱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손님들 드시기에 저희 요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코다리와는 달리 딱딱한 코다리는 익을수록 휘어진다는 것. 그래도 한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이 안을 보세요. 지금 이게 많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딱 먹어보면 거의 식감이 찢어지는 식감이 거의 북어 찢어지는 식감 나잖아요. 이거 먹으면 먹어봤네. 그거 쭉쭉 찢어지잖아요. 근데 사장님 고집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으신 거지. 한번 드셔보세요. 북어 식감 나잖아요. 북어포 식감. 북어포 식감보다 약간 좀 무른 거. 그렇죠. 맛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먹어도 되는데 이걸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건조됐을 뿐 상품 가치엔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저희 집 음식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데 네. 중간에 딱딱한 아이들이 껴있으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식감은 진짜 한결같이 부드러운 식감.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장님의 고집인 거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미세한 맛의 차이도 용납지 않은 뚝심으로 6년째 주방을 지키는 이 남자. 코다리의 청춘을 건 유재현 주인장입니다. 물을 먼저 넣을게요. 예예. 육수를 안 쓰고 그냥 맹물 쓰신 거죠? 미리 조리를 해놨던. 예. 이거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네. 숙성이 정말 잘 됐던데요. 네, 미리 숙성시켜 놓습니다. 30분 전 기다림 끝에 코다리 조림을 맛본 임 셰프. 가요? 쫀득하고 고소한 코다리살에 매콤한 양념 가득 먹으면 시래기까지 올려주면 저도 한 입 파고 싶네요. 순순처럼 같이 먹는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 일단 드시면서 벌써 비법 발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맛있는 집 양념장도 이게 사실 뭐 한두 달 된 양념장이 아니에요. 진짜 숙성이 오래된 양념장이라 어우러짐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코다리 조림 속 신의 한수, 그 정체는 양념장? 본격 분석 들어가 봅니다. 고춧가루 날래가 없네요. 이거 엄청나게 감칠맛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북어 대가리나 황태 대가리 이런 것도 코다리 대가리 이걸로 고아가지고 뽑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 황태 대가리를 우린 육수에 그렇죠. 고춧가루 섞은 겁니다. 이 양념장에서 그 맛이 나요. 황태 육수를 베이스로 감칠맛을 확 살린 코다리 조림. 조릴 때도 기술이 있다는데요. 마지막에 불을 이렇게 해준 것은 아무래도 불맛이 들어가라고. 지금 여기는 열이 안 가 있는데다가 하면 그쪽에 이제 불이 딱 가면서 네. 오, 기술이네요. 양념을 태우지 않고 불맛만 입히기 위해 쉴 새 없이 웍을 움직여주는 주인장. 무려 30번의 웍질을 한다는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주방에 이러면 다 이런 상처가 나요. 그다음에 좀 손목이 아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손목 이거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청춘을 바친 주방.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되니까 반복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이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옛날에 저도 고생하게 하면서 이렇게 음식 배웠던 좀 아련한 좀 기억들이 나네요. 수십 번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코다리 조림.
과연 또 다른 비법은 뭘지 임셰프 출동. 아, 네. 이게 아까부터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 궁금한 것은 못 잡는 임셰프? 이게 아까부터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플라이팬 탑. 이미 다 되어 있네요? 그 속에 든 것은 뭐라? 이거 아까 조리고 있던 그 코다리 조림 아닌가요? 설마 이것도 버리시는 건 아니겠죠? 어,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네. 간이 조금 겹혀요. 아, 양념이 잘 배어들으라고 네. 과정을 끝나고 이렇게 해놓으면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간도 들어가고 네. 일석이조네요. 손님한테 빨리 나갈 수도 있고. 1차 초벌 조림 후 양념이 스며들도록 20분 동안 식히는 것이 포인트.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맛있게 손님들한테 대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을 찾게 된 거죠. 20분 동안 숙성을 마친 고다리 조림은 2차 조림 후 손님상으로 나가는데요. 여기에 쪽파, 참깨까지 솔솔 뿌려 단장하면 고다리 조림 완성!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장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거. 황태를 볶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다리 조림도 있지만 이제 황태로만 끓인 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디서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우려가지고 네, 손님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슬며시 나타난 의문의 남자? 잘 나옵니다. 한 번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 하시게 해야만 네, 저희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인데요? 아, 원래 이 황태국 개발은 제가 했던 것이고요. 이 황태국 끓이는데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시간 되면 와서 좀 도와주려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추울수록 깊은 맛을 내는 황태처럼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며 애틋해졌다는 아버지와 아들. 향기 있는 죽을 밝게도. 숱한 실패를 딛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를 만든 아버지. 철부지 아들은 어느새 자라 주방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 강원도를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큰 일인지 몰랐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지도 사실 그 어린 나이에는 몰랐었죠. 어렵게 자리 잡은 맛이 혹시라도 바뀌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는 주인장. 두 부자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코다리 조림. 남녀노소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맛에 말린 생선답지 않은 부드러운 식감까지 입맛 없는 겨울철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아, 이 정도면 저는 밥 두 그릇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까지 오. 뭐 옛날에 시골에서 먹던 그런 시래기하고 코다리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맛이라고. 먹어본 사람만 와요 여기는. 아, 먹어본 사람 온다고요? 네네.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안 보는 걸 안 먹어도 한 번 먹으면 계속 또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말을 마라. 오늘 이곳에 또 한 명의 단골이 생긴 것 같은데요. 셰프님이 이거 봐요. 드실 줄 아신다니까요. 아, 우리 셰프님은요 드실 때 딱 있습니다. 그 표정에 진실의 미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오, 엄지척까지 나왔어요. 아, 이거 칭찬 쓰리콤보. 적당하게. 생선 조림을 할 때는 딱 먹어보면 겉에는 양념이 맞는데 안에는 양념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양념 안에까지 양념이 쏙 배어 있어요. 양념이 쏙 배어 있잖아요. 양념. 아, 하얀색이 아니네요. 네. 정말 속까지 빨간 양념이 가득한 모습. 코다리도 너무 이게 수분이 많은 것은 이게 풀어져 버려요. 졸였을 때. 얘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양념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안에까지 양념을 배게 했다는 것은 조리는 거의 비법이 분명히 있어요. 코다리 조림 속 신의 한석. 조리는 방법이 비법이다. 다시 한번 주방을 찾은 임 셰프. 뭘 그렇게 보시나요? 좀 묵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재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냥 조리는 바로 그 게 순간. 아니군요. 갑자기 분주해진 주인장. 그러다가 프라이팬에서 뭔가를 빼내는데요.
너무 빨라서 못 보셨다고요? 아니 대체 뭘 뺀 거예요? 아니 사장님. 아 이거다. 아 이거 버리신 거예요? 아 이걸 놓칠 우리 임 셰프님이 아니죠? 아네. 어, 김이 나네 여기. 발견하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것의 정체는? 어 이거 아. 뼈? 이거 저 내가 보니까 코다리 뼈예요. 코다리 등뼈. 이 코다리 가시를 뺐다고요? 코다리를 어느 정도 조리다가 큰 가시를 발라냈던 주인장. 뼈가 빠진 부위까지 아. 양념 싹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눈으로 안 보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조리 후 가시를 제거하는 일반 코다리 조림과 달리 조리 중에 가시를 제거하면 감칠맛은 우러나오고 가시를 제거한 자리에 양념이 스며들어 더욱 맛있는 코다리 조림이 완성된다는 사실. 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